네, 이어서 농민들이 줄곧 개정을 요구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제1호 거부권 법안이라고 불리는 양곡관리법이 무엇이 논란일까요? 이나라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논입니다.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습니다. 정부의 쌀 수입 개방과 쌀값 폭락에 맞서는 겁니다. 농민들이 연일 쌀 수급 정책에 대해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중 하나가 양곡관리법 개정입니다. 현행법은 정부의 쌀 매입이 의무적이지 않아 시장 격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쌀값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초과 생산 3%, 그다음에 가격이 5% 이하 하락됐을 때 의무 조항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식량 주권이 무너지면은 국가 기반이 무너진다고.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논의 벼 재배 면적을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작물 집부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은 쌀 소비가 줄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자급률이 낮은 작물 재배는 더 줄어들고 정책 시행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 현행 고시 기준을 가지고 쌀을 의무 매입하는 경우 2030년이 되면 1조 4천억이 추가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합하면 3조 원이 넘게 소요된다라는 것. 쌀은 남아돌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